우리가 지구에 살기 전, 그러니까 지구를 지배하던 생물이 공룡이던 때가 있었죠. 약 1억 5천만 년 전에는 지구에 공룡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도 공룡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이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공룡의 멸종 이유 중에는 재밌는 이유도 있는데 바로 방귀 때문에 공룡이 멸종했다는 이야기죠. 방귀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방귀에 포함된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방귀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끼는 방귀는 양이 많지 않아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 동물들이 끼는 방귀는 어떨까요? 소와 염소, 기린 같은 초식 동물들이 배출하는 가스의 양은 연간 1억 톤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 4마리가 방출하는 가스는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가스의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소의 방귀에서 메탄이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동물인 공룡이 끼는 방귀라면 어떨까요? 공룡은 소보다 훨씬 크고 먹는 양도 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초식 동물들이 배출했던 가스의 양이 연간 1억 톤, 초식 공룡들이 배출했던 가스의 양은 연간 5억 톤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룡들이 뿜어내는 메탄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고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는 올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식물이 말라버리고 가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공룡이 살던 때도 마찬가지였죠. 식물이 말라버려 초식 공룡들이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초식 공룡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육식 공룡들도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죽어간 것이죠. 이렇게 공룡들은 자신들이 낀 방귀 때문에 멸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방귀만으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공룡 멸종의 원인을 단 한 가지만으로 보기 힘든 것처럼 방귀 멸종설도 하나의 가능성은 아니었을까요?